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뭔가를 갖기 시작할 때는 밑에를 안 보거든요. 절대 밑을 안 봐요. 우리는 위만 보고 살잖아요. 2007년? 정말 10만 원으로 살았고요. 돈의 환장한 사람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계속 돈은 없을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갑자기 아버님이 유독하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받고 갔더니 뭐 혼수상태셨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상속 포기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받을 거보다 빚이 많으면 저희가 포기를 하면 되는데 주변에서 그런 거 알려주시는 분도 없었고 저희한테 주어진 빚은 또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어머님이 되게 힘들게 갚으셨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제가 이제 또 휴가를 나갈 때가 되니까 어디로 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집이 아닌 거예요. 저희 집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그 집을 못 찾았어요. 알고 봤더니 반지하 집이었던 거죠. 반지하 집인데 화장실이 없어요. 씻으려면 목욕탕을 가고 화장실은 있긴 했는데 공동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용하기 쉽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저점은 사실은 동생 때문에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몸만 없어지면 내 동생을 탓하고 그러니까 아예 선생님도 전 그 말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제가 훔쳤을 거라고 선생님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무시를 안 당했을 텐데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다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어려운 생활을 겪다가 이렇게 살 순 없어서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절약을 하고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그 2년 동안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모으라 그러면 못 모으거든요. 근데 5천만 원 갚는 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더 압박을 받거든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절약하고 막 마음이 되게 타이트해져서 이걸 강제저축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요. 다음 카페 중에 짠돌이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기? 이게 말이 되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가 몇 년도였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아요. 2007년? 그때는 제 사회 초년생이고 그거 잘 모르다 보니까 회사에서 나는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 월급으로 그러니까 10만 원만 정말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계속 다 상환을 하고 주말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갚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2년이 아니라 5년이 가도 다 못 갚았을 것 같거든요. 정말 갚을 때는 정말 악독하게 갚으셔야 됩니다. 제가 IT 업종에서 일하는데요. 이쪽에 패스가 있습니다. 남중, 남고, 공대, 군대 그리고 IT 업을 하다 보니까 뭐 경제나 이런 거에서 하나도 몰라요. 정말 다 얘기를 하면 컴퓨터 얘기를 하고 뭐 게임 얘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했다가 그 당시 살던 집이 근처에 남산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3층에 경제서적이 있거든요. 그냥 읽어보자.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모른다는 게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요.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었거든요. 이 빚을 갚아나간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이 점점점 줄어나가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게 점점점 줄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500권 정도 본 것 같아요. 퇴근하면 바로 그냥 남산도서관을 갔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상쾌하게 산책로 따라서 걸어가서 책을 보고 올 때는 6권을 또 빌려와요. 빌려와서 또 밤에 보고 다음 아침에 메고 가고 그렇게 했더니 운동도 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유튜브 영상을 볼 때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는 정보를 그냥 다 입력만 해요. 그리고 이게 흐름이 맥락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초보자분들한테 필요한 건 이 맥락이거든요. 이런 걸 다루는 콘텐츠들은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은 그러니까 시의성 있는 주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만한 주제, 자극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기초 체력을 갖추기에는 유튜브가 아무리 좋아도 책 한 권 완독하시는 것보단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를 갖기 시작할 때는 밑에를 안 보거든요. 절대 밑을 안 봐요. 우리는 위만 보고 살잖아요. 우리 집을 업그레이드할 생각만 하잖아요. 타는 차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어하고. 근데 저는 밑바닥을 한번 겪고 나니까 사실 마음가짐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돈을 모으는데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를 벌고 싶다라고 하지만 내가 얼마 쓰는지를 몰라요. 사실 사람들이. 기본은 사실 저는 절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테크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중요는 하죠. 근데 어찌됐건 시드머니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물려받은 돈이 없으시거나 여러분이 만드셔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벌은 노동 수익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얼마 쓰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뭘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계속 돈은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잖아요. 약간 불로소득. 노력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이건 정말 모든 직장인들의 꿈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 중 하나를 저는 월세 소득으로 봤거든요.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낫겠지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피를 봤습니다. 세입자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세입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세입자분도 계셨어요. 집을 거의 다 뽀개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네, 벽지를 다 찢어놓고 가시고 막 뭐 수리할 게 생기거나 이러면 가서 보지 않을 거면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써서 봐야 되는 거고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아 내가 생각했던 진짜 노동 없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구나. 다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맞는 투자 수단은 없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체험해 보시고 나 이거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 거기에 이제 전문성을 키우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하는데 딱 하나만 되게 즐겨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장기화 같은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인데요. 네. 그래도 몇인가요? 그렇게 순위로 따질 정도도 안 됩니다. 한때 뭐 천승 3000패 뭐 이 정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네,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했지만 싫었거든요. 왜 싫어했냐면 노동하는 것 같았어요. 실시간으로 제가 막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 같아요. 저를 안 기다려주죠. 그냥 막 변동되는 거에 나 살까 말까 타이밍 보고서 사고 팔고 막 이렇게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뭐 공모주는 예를 들면 그런 삼국지 같은 게임이라고 할까요? 턴 방식 게임? 일생생활하고 충분히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일정이 있으니까 이 기간에 기업 확인하고 이때 청약하면 그때 돈 넣고 상장하면 그날 팔고 아니면 뭐 계속 가져가고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치고 이보다 안전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식을 살려면 일단 종목을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매수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모주를 하면 일단 청약을 하면 종목 선택이 끝나죠. 그리고 청약을 하면 주식을 주니 매수 타이밍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 주주 외에는 다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나름 합리적인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매도 타이밍만 생각하면 돼서 좀 소고하고 집중할 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편한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10대 히트 상품 하나가 공모주입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여러분이 중점을 둬야 될 것 중 하나는